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댓글까지 센스! 아니 부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했잖아. 그러니까 찍먹으로 부캐를 할지 아니면 정말 한 6만 정도 갈 수 있는 뭐 부캐를 한다든지. 야 담가 먹을 건지 찍먹을 할 건지. 6먹은 6만 찍먹 아니지. 찍먹은 한 4만 정도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덱스 직업은 좀 이제 그만 좀 해라. 내가 너무 덱스만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덱스 좀 그만하라고 제 선상에 좀 있었거든요. 부캐 선상에 덱스 자꾸 그만하라고 하니까 일단 지금 이제 이제 보라돌이부터 얘기를 먼저 할게요. 보라돌이가 잡템을 다 빼볼게요. 이렇게밖에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. 아이템이 이렇게만 끼고 메이플 용사를 썼을 때 한 3만 넘어가.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적당히 맞춰줘도 한 5, 6만은 무조건 바라보지 않을까요? 딱 깔끔하게 보라돌이한테는 한 1000억 정도만 힘을 주는 게 어때요? 딱 1000억으로만 해도 여기 많이 맞출 것 같거든? 그냥 적당히 뭐 27%에 에디 뭐 1.5줄, 2줄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아. 그 정도만 해도. 일단은 보라돌이님 잠깐만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부캐로 가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정해둔 직업은 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해놨는데 제가 딱 그냥 이야기 드릴게.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다크나이트였어요. 첫 번째가 다크나이트였습니다. 이 당나는 이제 왜 일을 했었냐면은 왜 당나를 얘기했었냐면 제가 예전에 그 겁나 때죠. 그 아마 그때 저 재방송으로 유입되신 분이 많을 거예요. 그 당시에 제가 다크나이트를 엄청 재밌게 키웠거든요. 겁나 때. 그때는 리인카가 쓰레기였거든요. 지금은 당나오 리인카가 내가 터트릴 때 터트릴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갑자기 만렙 풀리는 바람에 이제 글발럼 키운다고 다시 다 접고 또 약간 그 감성을 좀 갖고 갈 수 있었죠. 얘를 이제 왜 생각했냐면은 자전 컨텐츠도 있다. 이게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메카닉입니다. 아니 예전부터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아니 이 메카닉이 이제 어떤 메리트가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은 얘는 250을 찍었을 때 유니온 법칙이 달달하고요. 얘가 좀 극딜뽕이 또 있습니다. 그 극딜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저는 요즘 메이플 스토리가 극딜 메타가 돼가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친구가 유티도 좋고 극딜도 좋아요. 왜냐면 상시 채움 데미지가 있어서 파티 유티도 너무 좋아요. 요런 부분들을 좀 약간 생각을 좀 해봤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.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요즘에 좀 상위 보스에서 비숍을 안 데려간 추세가 되었어요. 오히려 메카닉 이런 캐릭터들이 메카닉 뱀에가 오히려 더 우대받고 있는 상황이 됐죠. 좀 뒤찍는 메타.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극딜 메타가 나온다 이 말을 드린 거예요.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모험가 개편 때 뭐 좀 더 좋은 방안을 세울지 좀 기대해보고 있는 방안이 있고요. 자, 세 번째 은얼입니다. 은얼이는 제가 옛날부터도 은얼을 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. 왜냐면 이 친구도 파티 유틸이 좋지 않습니까? 그리고 무적기가 또 좋아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딜 메타에 너무 조금 안 뒤처지는 직업입니다. 3번 여러분. 안 보여요. 아무튼 그렇게 되고 네 번째가 정말 진짜 이 직업군을 해보고 싶다 한 직업이 팬텀입니다. 팬텀 직업군. 지금 팬텀이 얼마나 뭐 괜찮은 직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뚜개님도 팬텀 직업군이 상당히 좀 괜찮다는 평을 하시더라고요. 네. 그 내가 팬텀을 이제 뭐 왜 봤냐면요. 파티 유틸, 기본 자치 유틸, 마음에 드는 무적기, 극딜기. 지금 그리고 팬텀을 키우는 막 많은 유튜버가 없으셔갖고 오히려 좀 보여드리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팬텀이 극딜이 미쳤나요 혹시? 내가 아직 팬텀 극딜을 내가 제대로 안 봤는데 뚜기니 거 볼까? 뚜기니 거? 뚜기니 거 오늘 올라온 게 있거든? 아니 뚜기니 이거 좀 뚜기니 계신가? 이거 좀 봐도 되나? 보지 말래도 보긴 볼 건데 팬텀이 조커! 초고 스펙 갈수록 진짜 개적폐 직업이어서 보는 맛이 있어서 와 녹아버리는구나. 와 조커가 극딜기예요? 뭐 한 요정도까지네. 아 7월 죽고 나가지 맞다 깜빡했다. 그 다음에 은얼 거 봐봐야겠다. 이거 보고겠다. 엔젤 슬라임 하면 극딜 쓸 거 아니야 그치? 첫 구르기 가나요?
오 이거 뭐야 뭐야 와. 야, 이거에 내가 잠깐 저번에 한번 뽕 빠졌거든. 근데 이게 끝이야. 은얼은 진짜 극딜은 진짜 영 여전히 여전하다. 메카닉. 야 메카닉 극딜 이거. 야 이거는 못 참겠네. 야 이 극딜 와. 야 이거지. 이거 못 참지 이거. 메카닉 무조건 해야겠다. 아 여기 진케님이 한 게 있네. 맞네 맞네. 자 그 다음에 이거 전투 부수 킨 다음에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리버티 쓴 다음에 자 이거 날리고 시드리 쓰고 자 이렇게 급딜. 와 뭐야 급딜? 와 얘 극딜 주기가 어떻게 돼요? 여러분 전탄 발사가 200초? 어 그럼 안 하지. 아 200초 선 넘지. 자 다크나이트 오 춘잔 입고 볼게요. 가자! 자 지금부터 다크나이트 극딜! 와 맞아 때려주고 좋았어. 와 와 와 와 해방하면 진짜 혹시? 구독? 영상을 보면서 단점을 찾았습니다. 스턴 맞음, 끊김, 설치할 거 개많음. 은얼, 극대중, 스탠스, 극대중 무한 스탠스 움직일 수가 없어. 팬텀, 파티 유틸 줄 때 자기 딜 약해짐. 그리고 킷다운. 나로 한번 봐주세요. 나루, 야, 나루가 진짜 얼마나 괴물이길래 나 정말 궁금하다. 이런, 저, 와서 이거 같이 보시면서 나 핸드폰을 보고 있을 테니까 나 화장실에서 좀 보고 있을게요, 여러분. 괜찮죠? 이거 쓰고, 레드 다 쓰고, 3패죠, 이제. 기대. 와, 왜 안 꺼졌어? 아, 이거 바인드 끝나고 무적을 써야 되는데. 아, 진짜요? 그래도. 와. 이때는, 올딱 때는 바인드만 걸어도 있었고. 아, 근데 진짜 안 보이긴 하네, 캐릭터가. 어, 네네. 진짜 이래서 해방나루가 좋구나, 진짜로. 와. 어, 그냥 여지를 안 주고 그냥 딜량이 말이 안 돼. 팬텀 이후에 신선한 충격인데? 올리고. 아, 이때 한 줄 세죠, 올리고, 아마. 올리고, 나루가 한 줄 세는 걸로 알고. 안 세는구나. 오. 응? 야, 없어졌어. 내가 알던 나루가 아닌데? 글자형 나로 절망편 보고 싶으면 내 아이디 지금 빌려줄게. 7.5 노예방 나로야. 야 나로 절망편을 좀 봐야겠다. 그래 이런 거 보면 안 돼. 0.9 나로 이거 봐야 되나? 잠깐만. 절망편 없을까요? 이거, 이거 희망이고요. 내가 해도 나루가 아니야. 난 나루 그냥 그냥 쿼드러프리아 쳐던지면서 스프레드 받던 그 나루가 아니야. 아 나루? 아 뭐야 저걸 왜 봤어 씨발. 야 저거 나루 해방하면 나 32이 넘어가요. 어 나루 펀치킹을 봐야지 그때 가서 산다고요? 아니야 아니야 잠깐 저 다른 거 자꾸 이상한 거 보면 안 돼. 나로 수로? 자 이제 여기서 잘 보래요 여러분들. 단점을 좀 보고 올게요 내가. 너무 지금 좋은 거만 봤어. 원래 좋은 거 한 번 좋은 거만 있는 거거든. 맞대죠. 일단은
확실하게 정해서 올게요. 딱 그럼 여기까지 오늘 같이 본 것만으로 재밌게 봤어, 그치?